Thank you.
안녕하세요. 비자인 코리아 장행닷컴 행사 사무소의 장만일 회계사입니다. The Friday night입니다. 네, 금요일이고요. 코로나19 확진자가 좀처럼 그렇게 크게 줄지가 않네요. 그래서, 3주간 그 사회적 거리두기가, 좀 유지가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5명 이상 모이는, 사적으로 모이는 거가 지금 금지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봄 날씨가 되면서 나들이를들 많이 가시는데 나들이 가실 때도 항상 마스크 착용 잘 하시고 손잘 씻으시고 개인 방역에 좀 힘을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Hi, this is Mr. Zhang of the Visa in Korea. The really really and the spring weather, the day by day and but today, you know, still and raining right now, but and the temperature is very the warm and very nice. So if you travel to the some the places and place, you know, wear your mask is on, and also when you go out and go in somewhere, please wash your hand and keep and safe, okay? So what we'll start today is the Visa in Korea Q&A time. Chaidekan, thank you every Friday, and Mr. Chaidekan and join us. I really really appreciate that, and thank you very much for your the participation. Bishunu Parajoli, yeah, 선생님도 자주 들어오시는데요. 하여튼 E74 비자 변경이 됐습니까? 아우,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그 E74 비자 관련해서 이번에 그 4월 12일이죠. 예, 이번 주 월요일 날 오후 4시 반 정도 합격자가 발표가 됐는데 희비가 조금 엇갈렸어요. 그래서 저하고 같이 준비했던 친구들은 좀 안 됐죠. 그 점수가 커트라인이 그 작년에 2020년도 3분기하고 4분기가 68점이었거든요. 사회통합 프로 5단계 정도까지 됐었는데 이번에 1분기 커트라인 69점. 가장 전혀 저는 예상도 못했었는데 하여튼 비슈누 파라줄리님 대단하십니다. E74 이번에 변경되신 거 굉장히 축하드리고요. 축하드리고 앞으로 E74 비자 가지고 계시면은 뭐 이제 올해는 처음에는 이제 E74 비자가 1년이 이제 비자가 나올 거고 내년에 연장을 할 때는 계약서를 2년 정도 잡으시면 2년 비자가 나올 거니까 그거 잘 참조 바라고요. 그리고 대부분들 이제 E9 비자로 계실 때는 배우자, 그러니까 아내, 남편 또는 그 자녀들을 한국으로 초청할 수가 없어요. E9 비자인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잠깐 왔다 가는 경우는 가끔씩 허락해 주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E9 비자 근로자들은 가족을 초청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E74 비자로 변경이 되면 이제 드디어 이제 가족들과 한국에서 생활할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그래서 비시누 파라졸리님은 이제 가족을 초청할 수 있는 기회가 됐고요. 지금 아마 이달 말 정도의 외국인 등록증이 나올 거예요. E7 비자, 특정활동 비자로. 이제 비자가 나오고 나서 이제 업무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제 기본적인 절차들을 제가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제 한국에서, 굉장히 서류 많습니다. 예, 서류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회사에서는, 아내하고 자녀를 초청을 할 때 회사 대표님이 신원보증서 작성을 해주셔야 되고요. 도장을 찍어야 되고, 그 다음에 도장을 찍으면, 이제 거기에 대한 회사 도장이면, 회사 법인 인감 도장, 또는 개인 회사인 경우에는, 그 개인 인감, 인감 증명서를, 예, 준비를 하시고, 그 다음에 회사 사업자 등록증, 그리고 이제 근로계약서, 사본, 그리고 이제 소득, 2019년 소득금액 증명을 하고, 2020년 소득, 그 다음에 2020년 작년 거, 근로소득 원천 징수 준비해 가시면 되고, 통장, 그 월급 내역 6개월치, 그리고 통장 잔고, 그
그다음에 뭐 거주지 있으면 거주지에 관련된 서류. 그리고 이제 본국에서 준비해야 되는 기본적인 서류들은 이제 뭐 국가마다 약간씩은 차이가 있는데 공통적인 것밖에 제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없는 게좀 이해 좀 부탁드리고요. 이제 준비해야 되는 서류들은 이제 아내 측 이제 혼인관계 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그다음에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출생 증명서. 근데 이게 이제 두부 정도를 준비하셔야 돼요. 그래서 영어로 되어 있는 거는 이제 저기 한국 대사관에 제출하시면 되고 이제 배우자를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그 근로자는 이제 회사에서 이제 직장 그 의료 보험이 가입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배우자 같은 경우에는 그 네팔이나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오시는 배우자분 같은 경우에는 피보험 자격으로 내가 근로자이기 때문에 근로자의 배우자, 자녀로 해서 그 건강 보험을 가입을 할수 있는데 그 건강 보험을 가입을 하려면 혼인관계 증명서, 뭐 가족관계 증명서, 이제 아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출생 증명서가 필요한데 이 서류를 준비할 때 반드시 한국 대사관에 도장을 받고 오셔야 돼요. 예, 그리고 그거를 번역해서 제출을 해야 되니까. 이제 그게 이제 기본적인 서류고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 통장 잔고가 2천만 원 있어야 됩니다. 연장할 때도 2천만 원이 필요하고요. 배우자 초청할 때도 2천만 원이 필요합니다. 다만 그 네팔 같은 경우에는 2천만 원을 이제 초청할 때 2천만 원이 없어도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배우자 초청해서 외국인 등록을 할때 2천만 원에 대한 잔고 증명을 요청하는 출입국 관리사무소도 있기 때문에 2천만 원을 좀 준비를 해 놓으시고 아니면은 이제 그동안에 일을 했잖아요. E9에서 E7 비자로 변경이 되면 그동안에 했던 출국 만기 보험을 이제 그 회사를 통해서 환급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 금액 모아 놓으시고 또 필요하시다면 이제 그 만약에 5년 일했다, 4년 일했다. 그러면은 퇴직금이 있잖아요. 예. 그 퇴직금을 회사에 미리 좀 받아서 2천만 원을 좀 만들어 놓고 초청을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안 그러면 배우자를 초청해서 외국인 등록을 하려고 할 때, 2천만 원 잔고 증명이 없어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를 제가 많이 봤습니다. 출입국마다 약간씩의 차이는 있지만, 연장할 때는 100% 필요하고요. 외국인 등록할 때 또는 비자를 신청할 때도 2천만 원이 필요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기쁜 마음을 가족을 초청할 수 있는 기쁜 마음은 있지만 2천만 원을 먼저 좀 준비를 해 놓는 게 좋겠다. 그래서 통장 잔고가 조금 있으시면 이제 출국 만기 보험하고 그다음에 그 퇴직금 그 회사를 통해서 요청을 해서 그걸 받아 놓고 부족하면 한두 달 정도 세이빙해서 돈을 모아서 2천만 원을 만든 다음에 어차피 한국에서 서류 준비하는 거 그다음에 그 본국에서 서류 준비할 때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그 한두 달 정도 기간에 준비를 하셔야 되고 또 하나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될게 어떤 거냐면 지금 필리핀 하고 이제 파키스탄하고 방글라데시 그 동남아시아 국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사관이 배우자를 초청할 수 없는 경우도 있어요. 지금 코로나가 확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먼저 아내나 그 본국에 있는 아내를 통해서 한국 대사관의 F3 비자, 배우자 초청할 수 있는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하시고 서류를 준비하시는 게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설명 정말 제가 잘해드린 겁니다. 그다음에 John Mogba, I am currently on a D2 visa and a master's student G KJSB scholar, and can I directly apply for an F2 visa and a graduation? So actually, if you graduated from the master course, and if you want to apply for F27 directly, and if you meet this requirement, then you can apply for that. But usually, if somebody got the working visa E1 to E7 visa, right? If they have it, they have to wait in the 3 years, right, to apply for the F27 visa. But previous year's income is more than 40 million won. They can apply for that with the 80 points. In your case, is a D2, the master course. So if you got a D2 and you need in the 3 years and a studying period. So if you start in a master course in Korea, it takes around usually 2 years. And if you change D10 or so, you can add it, but
it shall be over 3 years. So I think it's even if you got a GK in a Korean scholarship student, and you must check that your visa has been changed D23 to D27 first, okay? And after graduate, and I think it's if you're the studying period with a D23 the master, right? And the D101 visa period totally, if it is over 3 years, and you can find the company like with a GNI 80%, like a 30 million won per year, and you can apply for that, right? But if not, you have to change the E71 visa first and wait 3 years or 1 year after that. If your previous year's income is more than 40 million won, you can apply for the F27. If not, I just thoroughly explain you, right? Good. And YouTube world, hi sir, do you have any response regarding F27 recent restrictions? I received the my questions from headquarters of immigration office, but there is no any specific in the things in the so far, but I received that one, and the headquarters of immigration is considering like a there is the presidential decree in the F2 and CHA I and the item, and there is indicated that F27 visa holders can find any kind of a job without any the limitation except for the like a simple works. But this is the main thing is what is the meaning of like a job activities. So the headquarters of immigration is considering, and at the definition of the job activity, and they are considering including and job and business, but there is no any specific, and the result comes out. They said that they are still considering and including a job and business together for the F27 visa holders. It is not confirmed yet, but they said they are considering. Okay. So I think that one is, I got the information from the headquarter of immigration. So they are considering, because they cannot and then make that kind of a policy and different from the presidential decree. So they are the making certain things. The one thing, like F27, that somebody said like extra working permit or extra the business permit, it is not allowed. There is no any specific in the rules like this, right? So if you change F27 and the visa from E7 visa, for example, right? So even though, right? So, okay, so if F27 visa, it is not allowed to run my own business, so can I just invest the 100 million won and like get her like an extra permit? But extra permit is just only for the job, right? Not business. So the right now, I think it's that we still wait until the headquarters of immigration is the final decision. But they said already, I said that they are considering and including jobs and the run their own business. Okay. Bishnu Parajoli, 그리고 가족들, 아내, 한 살 아들이 오면 건강보험이나 여기서 아들이 계속해서 공부해야 하는데 어떻게 뭐가 장점 을 알려주세요. 우선은 건강보험은 조금 전에 제가 설명한 것처럼 이제 배우자로 F3 비자로 이제 한국에 오시면 이제 건강보험을 신청을 해야 됩니다. 이제 그 지금 비슈누 파라줄리님이 E74 비자 가지고 있기 때문에 피보험 자격으로 예 이제 가족들이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고요. 다만 아들은 만 5세인가요? 만 6세. 학교 다니기 전까지는, 출입국에 신고할 의무는 없어요. 예, 그래서 이제,
뭐 유치원까지는 괜찮고 정규 과정을 듣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1학년, 2학년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초등학교 1학년 같이 들어가는 경우에는 그때는 이제 출입국에 그 비슈누 파라졸리 님이 이제 비자를 E74 비자를 연장할 때 거기에 적는 게 새로 만들어져 있으니까 그렇게 이제 신청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이제 공부하는 거는 한국에서 아이들이 이제 공부하는 거는 뭐 당연히 의무적으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어머니, 부모 입장에서도 아이가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 돼요. 그래서 비자를 연장할 때 비슈누 파라졸리 님이 비자를 연장할 때 정규라는 걸 regular course인 초등학교 1학년 그런 교육들을 만약에 계속 한국에 계신다면 공부를 시켜야 됩니다. 이제 하지만 이제 아이가 한국에서 공부한다고 해도 만 18세 그러니까 성년이 되기 전까지만 한국에 머물 수 있고 그 이후로는 나가야 됩니다. 예, 성년까지 한국에서 비자를 부모님 비자 때문에 비자를 받지는 않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중요한 건 F2 비자 가지고는 지금 E74 비자잖아요. 만약에 F2 비자를 받았다 그렇게 하더라도 아이들은 혜택이 없어요. 이게 한국의 부모님 비자에 미성년 자녀로만 남아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성년이 되기 전까지, 어덜트가 되기 전까지는 이제 그 영주권을 취득하는 게 이제 가장 큰 목표로 잡고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E74 비자를 가지고 계시지만 5년이 지나면 F299 비자로 변경할 수 있지만 F299 비자는 E74 비자에서 변경하는 경우에 GNI 1.5배, 5,600이 넘게 전년도 소득을 받아야 돼요. 쉽지가 않습니다. 5,600 이상을 소득을 받기가. 그러면 E74로 계속 있든지 아니면 내가 영주권을 준비를 하든지 그런 방향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영주권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아들은 성년이 되면 비자가 없어져요. 예,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자녀가 지금 한 살이니까 만 살이잖아요. 그럼 아직도 시간이 좀 있어요. 하지만 이제 비슈누 파라졸리 님이 E74 비자를 갖고 얼마만큼 한국에 체류할지도 모르겠지만 F2 비자도 뭐 중요하겠죠. 예, 하지만 기회가 된다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 예, 그렇게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John Monger, what document should I need? Should I change to an E visa first and find a company who can support me and wait for 3 years apply for F2 visa after 3 years? Thank you. Yeah, so I think it depends on you. But I said already, D2 master course and after that, I'd like to recommend you change D10 and one job seeking visa after graduate because to secure your status, right? So if you just try to apply and D2 to E7 or F2 visa, right? But if you fail your application, but there is no reason to stay in Korea. So before you graduate, right? Or after graduate and your the visa status will be given like a 1 month after your graduation, right? So usually got the end of March. So in this period, you change your D101 job seeking visa. So, and based on this, and if you change E71 visa, right, the based on your the major and 52 out of your 85 jobs categories in E7 and the visa field, and or if your master the certificate and the studying the more than 3 years with including D101 visa period. And if you do and make a contract with the company and the 80 point and you can apply for the F27 or change E71 and wait until 3 years, or if you previous and your income is over 40 million won, you don't need to wait until 3 years from the E71. So I already explained before that. So you just follow this way. I am also from a country that has South Korea during the Korean War. This is a totally different the case, right? F27, right? If you want to get an additional point for the 20
two countries and countries that help during Korean War. And if you get this additional point, when you come to Korea, right, you have to get GKS plus recommendation letter from the relevant ministry, right? This is very hard. This is, as far as I know, like just a few and a person, the foreigners got this one, right? So need and the recommendation letter, the relevant, and the GKS student, right? When you got apply for the GKS, and you have to get this the recommendation letter at the same time, right? So this is a very, very difficult. So you already did with GKS student, you already, or yeah, this rule started from the last year. So before that, before last year, if you were in Korea with a GKS student with a D2, it is not available. Okay, good. Okay, 감사합니다. There were lots of questions today. Okay. Jaja G, need to extend after 7, but my points are 74. New system, old system, 86. So I already said that I received the information from the e-people and the application. And you need to have more than 75 points based on the new system. So it is not, but you know, on the guidelines, they indicated that you can choose either 75 with a new and a point system or old system. But I just checked that you can only calculate your point based on new criteria with a 75 point this year before December 1st, 2021. So your point is 1 point less than 75 points. So in this case, I don't know. And what was your previous visa time? So the first one that you have to change is D10-1 visa and find a job and you have to do. So if you were the E2 visa holders, right, you can D10-1 change and E2 and you can do that, or just F27 to the E2 directly. But if you were E74 visa, right, if you cannot meet the points system 52, there is no other ways. No other ways. Okay, so in conclusion, you have to meet a 75 point. If not, you have to change D10-1. And it's a maximum period is 1 year, the 6 months and 6 months. But if you were E74, there is no other ways. No other ways. Bishun Parajuli, 선생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도 선생님께서 필요하면 도움이 주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팔 사람이네요. 네팔 사람이라서 선생님은 고객 중에 네팔로 통역을 해야 된다면 아우, 제가 할 수 있는 거 언제든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파라졸리님. 파라졸리님 감사합니다. 네, 우선은 네팔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 거가 네팔을 기준으로 합니다. 왜냐하면 F3 비자 중에 그 네팔만 유일하게 그 E7 비자 가지고 계신 분이 F3 비자 초청할 수 있는 거가 네팔에 있는 한국 대사관 웹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그 절차대로 따라서 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파라줄리 님이 이제 어디에 계신지는 잘 모르겠지만 2천만 원을 조금 준비를 하시고 초청하시는 게 도움이 되실 거예요. 안 그러면 외국인 등록할 때 2천만 원 없으면 정말 난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한두 달, 서너 달 걸리더라도 예, 그렇게 준비를 해서 배우자를 초청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 비시누 파라줄리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제가 필요하면, 혹시 비시누 파라줄리님 저 그 카톡 있죠? 카톡에 장행이라고 치십니다. JANGHAENG. 예, 카톡이라든가, 제가 셀폰 넘버는 그, 페이스북 페이지나 www.visaincorea.com에 연락처가 있기 때문에 파라줄리님 한번 연락 주세요. 예, 통화 한번 하고 싶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네. 터파졸 허센, 안산 출입국 사무소입니다. E7 체류 자격 변경 허가되었습니다. 축하합니다. 등록증 수령은 5월 4일 이후 가능합니다.
기존 등록증과 체류 허가 신청 확인서 가지고 8번 창구로 방문하시면 되겠습니다. Sir, I have received the SMS from immigration. Do I need to submit any other document? Tofazol Hossein, Ansan Immigration Office already permitted your E7 full visa, right? So please kindly check in the High Korea. 죄송합니다. 영어로 했네요. Okay. So the visit to the visa, the High Korea website and the check your status of stay and with your passport information, passport number, and your country and date of birth. If your visa is changed to E7, right, your visa has been permitted. So, May 4th, right? May 4th, right? And just bring your E9 visa and the application paper and the visit there, right? Wow, it's great. Congrats. Okay. 루피안님, 루피안. Can VMS and 1365 be combined? Let's say 100 hours in VMS and 100 hours in, I don't know about the, what is the VMS, but the, I just checked that most of the voluntary activities are using 1365. And 1365 is there are lots of voluntary works and they combined, right? If you work police office and a volunteer work at a certain place, if they joined 1365 an organization and you did voluntary activity, is automatically and collected in some information updated on the 1365. But VMS, what is the VMS? Wait a minute, I just checked that. VMS, what is the VMS? VMS? Yes. This is and 사회복지 자원봉사 인증관리, right? This is voluntary activities and run by the Goyang City, right? Oh, okay. So, I think this is accepted. So you just bring it and 1365 and the VMS at the same thing and submit it. So if you got 200 and you may got a certain point, a 3 point, right? Good. So print down the more than 1 year of your the voluntary activities and together and combine and submit it. Okay, good. Tofajul Hossein, Cancer E74 visa holder study master program in Cyber University. Yes, can do that, right? E9 visa holders can study at the Cyber University, not Cyber University, just a 학점은행제, like a point system. And E74 visa holder study master's program, Cyber University is no problem. But I want to ask you, why do you study Cyber University to apply for the permanent residency? If you wanted an F510, Cyber University, it is not acceptable. So you have to go like a actual university for the master course to apply for the F510. Cyber University for the F510, it is not acceptable. Okay? Bishan of Prajuli, 저의 2년이 비자, 2년을 받았어요? 와, 대단하네. 하여튼 잘해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비시노 파라졸리님 연락 주세요. 네, 카톡이든지 뭐든지 정말 말씀이라도 너무 감사해서요. 네. 시로주 오리포프 학교는 졸업하고 나서 D2에서 E7으로 바로 변경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전공 상관 없을까요? 요거는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D2 비자, 이제 이렇게 질문하시면 참 어려워요. 왜냐면, D2 비자는 크게 이제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D2-1은 전문학사입니다. 전문학사. 우리 한국으로 얘기하면 전문대학이라는 얘기고요. D2-2가 그 bachelor degree입니다. bachelor. 그래서 학사 과정이고요. D2-3가 master 과정이고, 2년 정도 과정이고, 그 다음에 doctorate. D2-4가 이제 박사 과정이고, 기간이 3년 걸리는 경우도 있고 더 오래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원래는 D2-1 associate degree 전문 학사를 졸업하신 경우에는 전공하고 100% 맞는 E7 85개 직종에 맞아야 돼요.
그리고 D2 학사부터는 전공하고 100% 맞을 필요는 없지만 전공하고 어느 정도 연관성은 있어야 돼요. 요즘에 immigration의 트렌드는 전공하고 일하는 분야하고 너무 다르면 비자가 허가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정확하게 좀 전문가하고 상담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에 대학교 나온 사람들이 그 유학생이 얼마 몇 명인지 알아요? 지금 현재 유학생이 거의 10만 명입니다. 10만 명. 그래서 1년에 2만 명 정도가 졸업을 하는 거예요. 간단하게 보면. 그러면 그 2만 명 그 분들이 졸업하게 되면 모두 E7 비자로 받을 수 있느냐? 아닙니다. 아닙니다. 전공은 그러니까 major가 되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해외에서 학사 like a four-year university bachelor degree 받으신 분들은 1년 이상의 경력이 있어요. 전공하고 100% 맞고. 그다음에 외국에서 졸업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major하고 E7 field하고 100% 매칭이 돼야 돼요. 다만 국내 대학교 졸업자는 그러니까 전문 학사 2년제는 100% 맞아야 되고요. 전공하고 이제 4년제 D2, D2-3, Master, D2-4 근데 박사 과정은 100% 맞을 필요는 없지만 예, 100% 맞을 수는 없지만 전공하고 약간 연관성이 있어야 돼요. 자, 예를 들면 내가 한국학을 공부했어요. 한국학 대학교에서 4년 대학교 한국어를 공부를 했는데 내가 IT에 지원하는 거예요. 나는 IT 너무 잘해요. IT 쪽에 지금 이제 프로그램 그 뭐 자바스크립트라든가 아니면 코딩을 너무 잘해요. 안 됩니다. 비자 변경 안 돼요. 그래서 중요한 건 연관성. 그러니까 다 서류로 증명을 할 수 있어야 돼. 예를 들면 내가 한국 학과를 졸업했는데 그 한국어 학과 공부하면서 학원을 다니고 코딩 것을 배우고 라이선스를 또 자격증을 땄다. 그러면은 가능하겠죠. 근데 한국어 학과만 전공했다는 것만 가지고 나는 코딩을 잘합니다. 나는 잘합니다. 보여줄 수 있는 서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미그레이션에 제출할 때는 내가 이 회사를 들어가는 경우에는 그 회사가 나를 고용을 하려고 하는 필요성을 증명을 해야 돼요. 필요성. Necessity to hire you. 고용의 필요성을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거는 학위밖에 없어요. 예, 대학교가 그 학사, 석사, 박사 학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그거 이외에 뭐 자격증이 있든지. 근데 그게 없으면 전공을 안 볼 수가 없어요. 매뉴얼에는 고용의 필요성이 인정이 되면 고용의 필요성 The necessity to hire you. 고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비자를 허가할 수 있다는 얘기. 할 수, can, 할 수 있는 거지. 해준다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는 전공하고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번 주에도 그 비자 가지고 그러니까 유학생분들하고 상담을 했었는데 그 분들하고 상담을 하면서 항상 느끼는 거는 내가 정말로 공부하고 싶어 하는 분야하고 또 워킹 비자, 일할 수 있는 비자하고 사이에 이 공간이 좀 있어요. 이만큼 디스턴스가 있어요. 나는 예를 들면 신학을 전공했어요. 신학. Theology. 네. 신학을 전공했어요. 근데 나는 엔지니어로 어디를 들어가고 싶어요. 근데 신학을 전공하는 거하고 엔지니어하고 너무나 매칭이 안 되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의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다른 나라들하고 약간 차이예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나 캐나다, 호주 같은 경우에는 학교를 졸업하게 되면 이제 워킹 퍼밋을 신청할 수 있죠. 워킹 퍼밋. 내가 이 나라에서 대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내가 직업을 그러니까 구직할 수 있는 기간을 주고 구직 비자 우리나라하고 비슷한 디테는 원 비자 예 있고 내가 회사를 구하면 비자를 받을 수 있어요. 근데 한국은 일을 할 수 있는 비자인 E7 원 비자가 85개 직종 잡
잡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거기에 맞춰서 비자를 신청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공을 안 볼 수가 없어요. 예. 그거를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시고 회사를 구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썸 부다 핫토키님. Hello, sir. Yes, sir. I have a question. I worked in countryside company 2013 to 2017 Myeon for 3 years and more. But now the company works no more and closed now. In this situation, can I get point or not? Can you please reply? Yeah, there's some, I've heard some, and also I received some questions about the same thing, right? Because of, if this company is still the running, right? And you can get a certificate of career from that company and prove that you were and you're working working at the Upmyeon area. In this case, there is a EPS system, right? If you visit to the eps.go.kr and you can print it out 경력증명서, like certificate of career. So print it out and you can show that and also the EPS system, you can the print it out your company's address as well, right? And then you can submit it with EPS, the career certificate. And you just try to insist it. And yeah, so if they accept it, you can get this 7 point, right? Working the 3 years and the 7 point and additionally. Can you understand that? Visit eps.go.kr. So if you cannot print it out, the certificate of a career, and you have to visit near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Can you understand that? Okay. Da! Can a person, after finishing 1 year new extension on E9, able to change his visa to... Yes. So, the basic requirement for the E74 is you... or the working experience with E9 shall be over 5 years. So if you stay like a full year and 4 months right now, and if your visa E9 is extended like a 1 year, so you can meet the 5 years. So in this case, you can apply for the E74, right? Chai De Khan, I asked this question before, but I didn't get answer. Which one? My E9 visa 3 years will be expired. So do I need to get 1 year 10-month extension, or I will get 1 year extension which government announced? Okay, so you may choose that if you, but based on the guideline, if you finish in the 3 year within this year, right, you can extend 1 year. But there is no any indication about that, like such as a 1 year extension after that, and you may extend 1 year and 10 months. There is no any specific information, right? So it would be better to let your company contact to 외국인 고용지원센터, like a Ministry of the Labor and the regional and a branch office of the foreigner, the support center, contact and ask that and the questions. This is the more easiest way, okay? So, on the manual and the guideline indicated that if your 3 year visa, right, before 1 year, 1 year and 10 month extension, right, if you finish like within this year, 3 years, you can automatically extend 1 year. But there is no any indication about that. After 1 year extension, can you extend 1 year, 10 month? I don't know. There is no any indication. So, Chai De Khan, you must ask to 외국인 고용지원센터. I think that your company knows it, right? And ask that question clearly. Okay. And YouTube world, sir, then, do you mean the Ministry of Justice will officially permit F27 to run? Hey, YouTube, the word, I think that you got misunderstanding. I think. I said headquarter of immigration is considering
whether and then they permit like the business including and the working with the F27. They are considering, not decided already. Okay? Don't misunderstand this, okay? So, officially not permit. There is no any information. I said several times today. I received the email based on my question. Immigration headquarters replied me. They are considering. It means there is no any result yet. Okay? Don't misunderstand it. Taman Kumar, what you think about quarter two E74 Bitcoin? Nobody knows. But I think it's more than higher than 68 point or 69 point for the quarter two. Because of I didn't expect it. This cut line is too high, like a quarter one, 69 point. I never expected it before. I thought 63 or 64. But the cut line was 69. So nobody knows it. But I think, and personally, it'll be higher than 68 or 69. Okay? Chaita Khan already said that. Okay, Bill and Vader for Pongsa voluntary service to get F27. How the points are calculated? How many hours of Pongsa service required? Like, if you want to get at a certain point, like a basic and information. So the basic for 1 year, the based on your date of application about F27, and go back to 1 year, like a six times. Like a six times mean like a more than 6 days, right? And the 50 hours totally, right? If you meet this requirement, and then 1 year to 2 year, right? And six times and more than 50 hours, you may get 1 point. And 2 years, every year you have to meet, like you have to meet every year. You have to meet like six times and 50 hours. So if you do like continuously, like the 1 year do that, and second year if you do that. So if you meet this this requirement every year six times and the 50 hours based on your application date, and the 1 year to 2 year, 1 point, and 2 year to 3 years, 5 point, more than 3 years, and 7 point. Got it? Good. Mehdi Garamani. Hello. If someone holds F27 visa at the time of a marriage with a Korean resident, and the marriage to a Korean national, right? Can he apply for the permanent residency, or he need to go for F6 first? You need to get the F6 first. But if you want to change the F5, right, from the F to 7, right? And if you get married to one of the Korean national, you have to follow the same rule, right? The master's, right, F510, and the PhD, F515. If not, F501 GNI double income and KIP stage 5 completion, right? You have to follow the basic and the foreigners. But if you would change F6 first and F6 to 2 years later, then you can either choose in a permanent residency F52 or just naturalization. You can do that. But actually, and you and if you change F61 marriage migrant to F52, and you need to meet, and you and your wife's income totally combined together, they shall be over GNI one time, and you must complete KIP stage 5 completion, right? Good. This is a very important thing. So if you have a chance and you didn't complete and the KIP stage 5, you must study, because of F27 to F501, F516 need a KIP stage 5 completion. Also, F6, a marriage migrant to F52, like a permanent residency for the Korean national, also need a KIP stage 5 completion. You must study, okay?
Some Buddha Toki. Is it possible to get visa if you pass topic level 3 or 4 with a point over 72 or more? E74 visa, right? Topic and the KIP, it is not a mandatory, but without this, you cannot get higher score. So, so if you got a 72 point, yes, there is no any cut line like a 72 before. This quarter one, the cut line was a 69. So if you got a 72, yes, you have a great possibility. But I said that the important thing is, I'd like to recommend you to the change KIIP, right? So if you got a the topic level 3 or 4, the transfer to KIP stage 4, stage 5, it'll be more better, right? Because of topics and the expiration date is within 2 years. But KIP stage 5 completion, if you complete, there's no any expiration date. Okay, good. 비스누 파라 줄리. E74 비자에서 영주권 변경한 후 F5 연장할 때 GNI 2배 필요합니까? 아, 아닙니다. 영주권을 받으시면 그 10년 비자를 받는데 영주권은 소득 같은 거 보는 게 아니에요. 연장할 때. 그 F5 비자 영주권을 연장을 하는 이유는 그 영주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대한민국에서 정말 아무 일이나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대통령 그리고 국회의원 선거를 제외하고는 대한민국하고 국민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외국인인 신분이지만. 그래서 영주권 같은 경우에는 그 10년 비자를 받고요. 원래는 그 기간이 없었는데 10년으로 정했고요. 출국관리법 개정되면서. 그리고 영주권 연장할 때는 거주지 그거를 등록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영주권은 연장할 때는 소득 같은 거 안 봐요. 중요한 건 주소.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주소가 여기 서초동이다. 그 주소를 확인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라고 보시면 되지. 영주권을 받으면 연장할 때 소득 필요 없어요. 네. 그다음에 하산 라메자니. Good evening, sir. Is there a difference between E7 and E71 visas? My visa is a 특정 활동 and I have a bachelor's degree in mechanical engineering from my home country. Can I apply for F5-1? Could you let me know, Hussan Lamajani, do you have... What was your previous visa, right? Okay, I just ask you. What was your previous visa before E7? So it depends on. So 특정 활동, yeah, E71, E72, E73, E74, and there is no indicated -1, 2, 3, 4. Just the E7 and the writing down the 특정 활동. So, but I don't know, you have the mechanical engineering degree, but what was your previous visa before E7? E7, E9, did you have an E9? If you do, F501 is difficult. F501 is a need. Like if you got the bachelor's degree and E72, F501, yeah, you can apply for that 5 years later then, because E72, F501 need a bachelor's degree. You can use it, but you need the GNI double income and KIP stage 5 completion, basically. Okay. Gaia, F7 visa 산업할 수 있어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답변이 온 게 없습니다. 근데 현재 1345나 출입국에서는 F7 비자로 사업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출입국 정책본부의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고 오늘 답변을 받았는데 F7 비자의 취업 활동에 제한이 없다 해서 취업이라는 부분에 그 취업 일하는 거 또는 및 그다음에 이제 그 사업을 하는 거를 포함시킬지 아니면
일만 하게끔 할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검토 중이다. 그래서 결정이 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지금 1345하고 출입국에서는 F2-7 비자. 그러니까 F2-7 비자 받기 전에 D8-D9 사업을 할 수 있는 비자에서 F2-7 비자 변경하신 분을 제외하고는 사업을 할 수 없다. 예, 그게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Vishnu Parajuli, 카톡 확인하십시오. 카톡 확인해볼까요? Vishnu Parajuli, 카톡 왔나요? 아, 네네네네. 아, 왔네요. 네. 네, 확인했습니다. 제가 이거 기억해 놓겠습니다. 알겠죠? 예. 체류기간 2년을 받았네요. 오, 대단하십니다. 네. 하여튼, 도움 주셔서 감사하고, 비시드 파라줄리님, 야, 하여튼, 정말 감사합니다. 네, 제가 이제, 그, Q&A 하면서, 질문하신 분들, 잠깐 질문만 물어보고 나가신 분도 계시고, 또 끝, 이 시간, 한 시간이 끝날 때까지, 이미 자기 질문을 받았는데도 끝까지 남아 계신 분들이 좀 계십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힘이 되고, 또 그 비시누 파라줄리님처럼 선생님 도움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도움이 줄 수 있는 경우에는 제가 통역이라도 해보고 싶습니다라고 말씀해 주셔가지고 정말 너무나 감사하고요. 정말 뿌듯합니다. 제가. 예. 저는, 솔직히 이제 프라이드 나잇 지금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한 시간 시간을 내서 여러분들 Q&A 그 질문에 답변 드리는 게 정말 쉽지 않아요. 매 그 시간에 해야 되기 때문에 어디 여행도 못 갑니다. 근데, 질문을 받고 좀 도움을 받고, 선생님, 저는 이번에 E74 비자 변경을 했어요. 어떤 분은 이렇게 메시지 주셨더라고요. 선생님 강의 듣고 열심히 준비해서 잘 됐습니다. 그런 거 들으면 저는 가장 마음이 뿌듯하고요. 또 기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비시누 파라줄리님 우선 카톡 확인했으니까 계속 연락하고 지내요. 하여튼 좋은 일들 더 많이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YouTube World, do you think that Korea is an easy place to get visa compared to other developed countries? It depends on, because of the visa system is made based on government and the things, right? So actually, I cannot involve directly or indirectly. But I think the Korea is like a 11, like a strong economic countries in the world right now, 11 or sometimes 10th, right? Very, very strong and economic countries around the world right now. So this is the Korea's and the positions are getting higher. So if in this case, right, and the government considers that and give more opportunity for the outstanding talent and the foreigners, okay? So, and also the Europe and England also, they just change their visa system based on the points. It means, and advanced countries in the visa system is getting difficult right now. It's very, very, they request for the more and the higher skilled and the higher degree the person they preferred. In the Korea as well, the same thing, right? The Korea is the same thing. The visa system and is getting the very clearly and the more complicated and the more difficult, right? So most of the advanced countries do like this. And the Korea is one of them, okay? Lanushi Dishan. Lanushi, 한국어로 설명해 주세요라고 했는데 그 Lanushi Dishan님은 아마 처음 들어오시는 것 같아요. 중요한 건 영어로 질문을 하시는 분은 제가 Q&A 타임이기 때문에 영어로 질문하신 분은 영어로 답변을 해드리고 한국어로 질문을 해주시는 분은 한국어로 설명을 해드리는 게 지금 이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한국어로 물어보시면 제가 한국어로 답변을 해드려요. 왜냐하면 본인이 원하는 질문이 있잖아요. 예, 그 질문을 하시면 제가 영어로 답하고 또는 한국어로 답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상담 보시고 이제 한국어 강의를 들으시는 경우에는 유튜브 Visa in Korea에 들어가시면 E74라든가 E7이라든가 F5, 그다음에 F299, F27 비자 동료들은 한국어로 설명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영어로 강의를 준비한 경우도 있고 똑같이 또 한국어로 준비를 해드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한국어가 더 편하신
외국인 분들이 많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영어가 편하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 이제 여기 Every Friday Night은 Q&A 타임은 질문을 한국어로 하시면 그 질문은 한국어로 답하고 영어로 질문하시면 영어로 답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 다음에 YouTube World, Side Stand, they are considering not decided to include the business after 7, but isn't it more likely to be a positive signal? And when they said considering rather than saying they will not allow it. I don't know, actually. I don't have no idea. They said it. But sometimes in the government or other the officers, and they said considering means, I don't know. They may choose this or not. So most important thing is wait until the final decision is made. Once the final decision is made, the Minister of Justice will be released a new like guidelines. Okay, so if I get this one from that kinds of information, yeah, I will let you know that. Hassan Lamejani, F3 to E7. I think it's things you gotta you got to find a job, right? Engineering. So F3 to E7 visa. If you're working at our engineering part and F5-10. Overseas, this is a little bit complicated. So based on the current criteria, I just read the current criteria. But based on my understanding is E7 visa and the requirement for the F510, the first one, you have to get our engineering and that kind of stuff in the overseas, right? And hiring and working continuously. So after graduating 3 years and after that, the working more than 1 year as a permanent employment, you can do that, right? So even if you got an F3 and you change E7 with your overseas and technical things, right? So F510, if you meet this requirement, you can apply for that. Leonardo Pereira.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학사 졸업한 후 E7 1 거쳐서 현재 F7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취업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걸 알고 있는데 분야도 상관없나요? 예를 들어 지금 전기 분야 졸업하고 일하는 중인데 저희 졸업 분야가 아닌 쪽으로 이동 가능합니까? F7 비자는 우리나라는 헌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법률이 있습니다. 무슨 무슨 법, 출입국 관리법. 그 다음에는 대통령령인 출입국 관리법 시행령이라는 게 있어요. 시행령에 어떤 게 나와 있냐면 이 F27, 그러니까 F27 비자를 가지고 있는 외국인은 취업에 제한이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취업에 제한이 없다. 취업에 제한이 없다는 얘기는 그 전기 분야가 아니었고 지금 예를 들면 나는 전기 분야 쪽을 졸업해서 처음에 일하다가 F7 비자 받고 지금은 그 뭐 마케팅 쪽에 일하고 있다. 예, 가능합니다. 취업에 제한이 없다는 얘기는 전공하고 상관없이 일하고 싶은 분야에서 일을 할 수가 있어요. 다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F27 비자에서 일을 할 수 없는 일은 어떤 일이냐면 단순 노무직입니다. 단순 노무직. 단순 노무직이라는 것은 뭐 공장에서 간단하게 단순하게 일을 하거나 아니면 서빙 하거나 그런 단순 노무가 그런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이제 그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단순 노무 분야가 아니면 뭐 자기 전공하고 상관없는 곳에서 일하셔도 됩니다. F7 비자는 취업에 제한이 없어요. 다만 단순 노무는 안 됩니다. Hassan Lamejani, my previous visa was F3. I have a KIP level and the yearly income more than 40 million. Yeah, try F5-10. Leonardo de Ferreira, 한국에서 산 지 오래된 외국인들은 통 번역도 가능하고 컨설팅도 가능한데
제가 그쪽 졸업한 거 아니기 때문에 다른 분야와 관련해 취업해서 활동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전기 분야 졸업하고 있잖아요. 컨설팅도 할 수 있고요. 통번역도 할 수 있습니다. 상관없습니다. F27 비자는 취업에 제한이 없어요. 취업에 제한이 없다는 얘기는 취업은 일하는 분야예요. 일하는 분야. 취업은 일하는 분야인데 전공하고 상관없이 F27은 일을 할 수가 있어요. 뭐 통역도 되고 컨설팅도 할 수도 있고 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 저번 주 이어서 저희 질문은 다시 답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앞날의 길이 정말 감사합니다. 네. F27 비자는 취업 활동에 제한이 없어요. 단순 노무직만 아니면 통역, 번역, 컨설팅 이게 단순 노무 아닙니다. 하기 때문에 충분히 그쪽에서 일을 하시면서 뭐 본인의 역량, 본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시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네. 나 하산 라마자니, thank you so much. Okay, yeah, thank you. So the Mr. Hassan Ramajani, but usually and somebody got E7 from the overseas, but your case you got that you got a overseas and working experience with your engineering field, and you got F3 and change and E7. So if you meet the F5 10, you must apply for the F5 10. Gen I one time, KIP stage 5 completion, right? 1 year of your working field, the permanent employment. Okay, if you meet this one, you can try. Okay, Medi Karamani, 답변 감사합니다. 네, 하여튼 잘 하시고, 정말 참여해주시는 많은 분들, 늦은 시간까지, 왜냐면 질문을 늦게 하신 분들은 제가 답변을 굉장히 늦게 해드릴 수밖에 없어서, 끝나는 시간까지 기다리는 그것 때문에 참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지만 제가 질문 드린 거에 조금 도움이 되셨다면 감사하겠습니다. Thank you for the joining our Q&A time on Friday night show. I really appreciate that. I received several and good comment from you. So it is a very, very helpful for me and give a strong motivation to me every time. So I really appreciate and joining today. So see you next Friday. And also, you can subscribe our YouTube channel. There are lots of videos. So more than 260 videos on there and step by step. So if you want to check our YouTube channel, and you can check and the newest version because the rules changed, and please and see and review and watch new version, new uploading and video. This is Mr. Zhang, the visa in Korea. See you next Friday. See you next Friday. Bye-bye. See you. 다음 주 금요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